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팔킴에서 새로 나온 자석형 손목 스트랩입니다. 일단 제가 컬러별로 다 가지고 왔으니까 전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패키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열어보면 뭐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주머니 안에는 스트랩 줄이 있네요.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이렇게 설명서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 본품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요거를 그냥 박스 찢으세요. 찢어가지고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아,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닌데 뭐 푸는 방법이 있긴 할 거예요. 아까 주머니에 있던 스트랩 줄 하나와 기본으로 하나 또 달려 있어요. 스트랩에. 그래서 총 줄은 두 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린 컬러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컬러도 한번 봐볼까요? 제가 이거 구독자 이벤트로 드릴 건데 박스 요거 뜯어서 죄송해요. 제가 깔끔하게 해제할 방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모두 꺼내봤는데요. 컬러 구성은 그린, 그레이, 블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죽이 보이는 쪽에서는 컬러 구분이 잘 안 되고요. 이거 뒤로 뒤집어 보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린, 그레이, 블루. 만약에 구매 예정이시라면 오늘 영상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는 일단 그린, 그리고 그레이, 마지막으로 블루. 여러분들은 어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제가 아까 실버라고 말씀드렸나요? 여기에 가장 마음에 듭니다. 자, 뭐 일단 구조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 손목 스트랩이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 가운데 공간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당기면 여러분들 손목 사이즈에 맞게 조여져요. 이 상태로 돌리면 딱 여기에 자석으로 붙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손목 스트랩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관할 수 있고요. 이 손목 스트랩을 사용할 때는 이 자석을 떼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손목 스트랩을 뺄 때는 요거 다시 늘려서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일단 질감을 보자면 피부에 닿았을 때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뭐 까끌까끌한 건 없고 되게 보들보들합니다. 착용감 괜찮고요. 자석의 자력을 보자면 이 팔목 쪽에 붙는 자력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부위에 다 붙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 가죽 부분에 자석이 들어있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에만 이렇게 딱 붙게 되는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손목에 찼을 때 자연스럽게 딱 놓으면은 그 위치에 닿게끔 자석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손목이 좀 얇아서 그런지 이렇게 좀 돌아가네요. 제가 남자치고 손목이 많이 얇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손목이 얇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킴의 손목 스트랩이 좀 특별한 이유가 저는 이거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트랩의 탈착 방식이에요. 이게 타사의 제품보다 훨씬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성이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카메라에 보면 스트랩 고리가 달려 있을 거예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편하신 곳에다가 이 케이블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쏙 넣어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손목 스트랩 있죠? 이 부분에 이거를 끼워주시면 되는데 이게 자석이에요. 그래서 근처에 그냥 갖다 대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반대로 뺄 때는 이 위에 하나 튀어나오죠? 요거 잡고 빼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이게 자석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그런데 100% 자석으로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카메라의 무게를 다 지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자석 플러스 이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걸쇠 형태로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A7S3에 2470 꽤 무거운데 이것도 그냥 짱짱이 버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랩을 카메라 왼쪽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이렇게 끼고 손목 땡기고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막 지나가는 행인이 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사진이나 영상을 막 찍고 있는데 누가 쳤어요. 요런 용도예요. 카메라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끔 약간 보험 같은 역할을 하는 스트랩입니다. 특히나 행사장 사람들 엄청 많죠. 그런데 스케치 영상 스케치 사진 찍으러 갔어요. 근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이 렌즈도 좀 앞으로 길다 보니까 분명히 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탁 쳤을 때 GK
지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또 언제 유용하냐면 해외여행 갔을 때. 우리나라는 치안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뭐 소매치기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근데 뭐 이것도 케바케이긴 하겠지만 해외에는 소매치기가 꽤 많은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는데 그게 막 찍고 있어요. 이거 그냥 낚아채서 도망간다니까요. 진짜로 막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오다가 탁 렌즈 잡고 탁 가버려요. 그럴 때 이 손목 스트랩이 또 유용합니다. 소매치기 범이 오고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나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찍고 있었어. 어 근데 갑자기 탁 채가네. 어 난 손목 스트랩 찾지러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꽤 짱짱하거든요. 못 빼서 갑니다. 그래서 이 손목 스트랩의 목적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된다. 첫 번째, 누군가 쳤을 때 카메라가 떨어지는 것을 한번 막아주고, 두 번째, 누군가 이걸 훔쳐가려고 할 때 못 가져가게 막아주는 용도.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게 손목 스트랩이라는 게 필수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나는 저게 필요하다, 내가 딱 저 상황이 걱정이 된다 하시면 구매하세요. 가격도 얼마 안 하고 되게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쳤어요. 근데 막 이제 다 했어요.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뭐 카페에서 잠깐 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거 계속 달고 다닐 거예요? 아니죠.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쏙 빼서 그리고 덜렁거리는 거 한 바퀴 쏙 돌려서 좌석으로 이러고 밥을 먹는다거나 커피를 마신다거나 하시다가 이제 다시 촬영해요. 그러면 요 좌석 풀러가지고 그냥 갖다 대면 장착 완료. 자,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탈착 방식이 불편하면 이 전환하는 과정이 불편하겠죠. 그런데 요거는 그냥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갖다 댈게요. 지가 알아서 장착이 돼요. 근처만 가면. 근데 뺄 때는 제가 손으로 빼야 되고요. 장착은 근처만 가면 이렇게 껴진다. 뺄 때도 그냥 자동으로 빼줬으면 좋겠나요? 그러면은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탈착이 편리한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 손목 스트랩의 가장 큰 역할은 혹시나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고 또는 도난을 방지할 수 있다. 요거 카메라 하면 얼마예요? 제가 구매했을 때는 이게 이 조합이 한 700 정도 하거든요. 이 700만원 장비를 요 몇만원 안 하는 걸로 이제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죠? 이 팔캠의 손목 스트랩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되게 단순하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사용하기가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이 팔캠의 손목 스트랩 요거에 관련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총 3분을 추첨해서 요거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컬러는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일단 다시 박스에 포장을 하고 당첨되신 분들 색상은 랜덤으로 나가요. 근데 셋 다 예쁩니다. 셋 다 예뻐가지고 뭘 받으시든 만족하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제가 손목이 얇아가지고 이게 딱 했을 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 가죽이 좀 더 짧으면 손목 얇은 사람도 좋았을 텐데 이게 돌아가는 게 좀 아쉬워요. 이게 딱 맞아도 돌아갈라나? 안에가 부들부들 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봤을 땐 경쟁사의 제품보다 사용성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